한 7, 80명 그냥 아마 딱 쏘한 그냥 지름비 안에 불 붙여놓으니까 이거 거머이거든. 사람 죽여가는 것들을 불 붙여가는 것들을 기억했을 거야. 제주도에 몇몇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전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지. 전부 억울하게. 1992년 북제주군 구자읍 다랑시골 사삼 당시 희생된 11구의 유골이 고스란히 발견됐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9살 난 어린이에서부터 50살을 넘긴 부녀자까지 포함돼 있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가의 전위부대였던 토벌대가 저지른 참극이었습니다. 48년 이후 44년, 오랜 세월 동안 한 줄기 빛도 스며들지 않는 동굴 속에 유골로 버려진 이들은 국가가 무참하게 목숨을 앗아가도 될 만큼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을까. 아무리 이념과 사상이 지배하던 세상이었다지만 이들은 한쪽 이념으로 무장된 생명들이었을까. 이러한 물음을 던지기도 무섭게 한 달여 만에 유골들은 화장대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유골도 없이 덩그레 비석만 세워놓고 혼을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 다랑시골 입구는 커다란 돌멩이로 막아버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멘트를 발라 차단해버렸습니다. 비록 유골이었지만 44년 만에 밝은 세상 밖으로 나오려 던 인권과 사삼의 진실은 또다시 컴컴한 동굴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삼은 아직도 항쟁, 사건, 사태 등 이름을 갖지 못하고 4와 3이라는 숫자의 나열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굴되자마자 판단을 후세에 맡기자며 사삼의 아픔을 황급히 덮어버린 다랑시굴의 침묵. 우리는 이 동굴의 비극을 밝히게 합니다. 다랑시굴에서 돌아가신 사삼 영령님께 봉쇄된 굴 입구를 열고 그날의 진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 다랑시굴에 와서 부실하지만 정성으로 상차리고 술을 올립니다. 비록 취재팀은 92년 이곳 다랑시굴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제주 사삼연구소와 실측 작업을 담당할 제주대학교 박물관팀 등으로 동굴 발굴팀을 구성했습니다. 북제주군 구자읍 월랑봉과 동검은 오름으로 둘러싸인 다랑시굴은 7년 전에 폐쇄돼 버려서 동굴을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막힌 굴 입구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파묻히기를 강요당했던 사삼 현장 찾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취재팀은 7년 전에 중장비를 동원해 막아버린 동굴 입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입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드러난 제2동굴 입구는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동굴 특유의 냄새를 맡으면서 좁은 입구를 통과하자 굽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어지고 10여 미터를 들어가자 이곳에서는 가장 큰 광장이 나왔습니다. 광장이라고는 하지만 높이는 낮아서 어른이 서면 머리가 다들 정도입니다. 실측 작업은 이곳 광장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거기만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렇게 쑥 이어지면서 밖으로 나온 거라. 광장을 중심으로 솥과 노숟가락, 부엌용 칼, 항아리 등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서 사삼 당시 이곳에 피신했던 사람들의 부엌과 주방으로 사용했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는 7년 전 한구의 유골이 불에 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동굴 광장을 지나면은 한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비좁은 통로가 있고 이곳을 통과하면은 조금 큰 굴이 나옵니다. 다랑 시골 처음 발견됐을 때 열구의 유골이 가지런히 있었던 곳입니다. 저 랜턴 처음에 들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엔 저희들도 시신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웬 굴 속에 하얀 물체들이 있는가 해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시신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고 보니까 저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유물들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아 사삼 때 돌아가신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직감적으로 그런 걸 느꼈고 그 거기다가 벽으로 완전 벽을 붙여갖고서 위에 벽 중간 예. 예 벽으로 붙여갖고서 5m 30 지점이라 예. 다랑시 동굴 내부에 실측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굴 내부에는 당시 이구에서 살던 사람들의 가재 동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이구를 향해 쏘았던 소총의 탄피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실측 작업을 토대로 작성된 다랑시굴의 형태와 이굴에서 당시 피난 생활을 했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 분포도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삼 당시 동굴 피난처 사람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실측도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삼은 이렇게 애써 외면되고 버려져 왔습니다. 토벌대는 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무참하게 사살해야만 했고 이들은 무엇 때문에 궁핍한 생활과 극도의 공포에 떨면서도 굴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반세기 전에 발생했던 다랑시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되는 중산간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지 두 달 정도가 지난 1948년 12월 18일 태워 없애고 죽여 없애고 굶겨 없애는 이른바 삼진작전, 즉 대대적인 초토화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문명적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돼 근대선에서조차 국제법으로 금지된 초토화 작전은 마을 방화와 주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다랑시굴 입구에 도착한 터벌대는 동굴 입구에 있던 사람들을 사살하고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굴 속 피신자 한 명이 자수사를 비치며 굴 밖으로 나오자 터벌대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그의 다리를 향해 총을 쏘아 중상을 입힙니다. 터벌대에게 총상을 입은 한 명이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자 굴 속에 있던 나머지 10명은 겁에 질려 자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살려주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나오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군에서는 이제 포송 딱 채워가지고 이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보초 샀던 사람이 아마 그 줄을 그쳐버리니까 그 사람도 나오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한참 거기서 터볼 때는 굴 입구에 수리탄을 터뜨리고 굴 속에 있던 10명은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밖에 없는 다른 굴로 피신해서 토벌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토벌대는 입구를 봉쇄하고 다른 입구에 마른 풀을 집어넣어 불을 지릅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도 죽게 되는 상황 때문에 이들은 결국 연기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벌대는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질식사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불을 지르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뭐 부약인가 뭘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 결국은 이제는 할 수 없이 질식을 시켜야 되겠다 질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지푸라기 같은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질렀
둥그랗게 하니 연기 질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죽었더라고. 비명에 숨져간 다랑 시골 속의 사람들은 총과 수류탄으로 어무장한 터벌대와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 굴 속에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면 저항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동이와 대야, 속과 대접, 부엌용 식칼과 젓갈옹기, 집안에서 쓰던 가재도구가 전부입니다. 이들이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것은 위기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무고한 주민들이 다랑시골 같은 컴컴한 동굴 속으로 아니면은 추운 야산으로 숨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 시아버지 때문에 좀 주목을 당하니 여기 밑에 있다가는 잡히면 언젠가는.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 왜 이게 뭐 군인들 와서 누가 한 사람 저 사람 죽여보려고 뒤에서 하면은 막 그냥 쏘아 죽일 텐데. 당하기 시 여기 있으면은 당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난 간 거지 대부분이. 터벌대는 이승만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48년 3월 3일을 전후해 제주에 들어온 서북청년단. 48년 9월 이후 대거 제주에 증원된 다른 지방 출신 군인과 경찰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터벌대는 제주에 들어오면서 섬 주민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이념으로 무장된 공산주의자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빨갱이나 그러면은 그건 뭐 빨갱이 공포증이 걸려 있는 것보다도 빨갱이라 그러면 그건 뭐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괜한 놈 붙잡고 너 빨갱이 아니냐? 이 빨갱이로 이제 사상 이상하니까 이놈 잡아간다. 이 서북청인데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성문을 알고 그 사람이 빨갱이 행동을 하고 그걸 아느냐는 거지. 부산서 그 죽은 사람들도 거기에 무슨 뭐 이 공산주의 공짜도 모르는 사람들 다 아 그건 선량한 그건 양민이야 양민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그때 느끼기를 아 이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뭐 공산주의자라면은 뭐 악착같이 그냥 달래 들어가지고서 투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 사냥으로 제주의 공동체를 서서히 파괴갔습니다. 아기 어부면 막 저리 구불에 간 사람은 다 소환 죽겠어. 빙주리 바른 사람은 내 아니 맞고 조금 아예 바른 사람은 그냥 매닥질이라. 죽이는 걸 안 보면. 네, 죽이는 걸 안 보 함께. 조천간 사람 죽일 때는 우리 잘도 하양 봐서. 그단 말잖아. 약이기 영 그 차례 대창에 뜰는 영 아주 노는 분은. 전 살 그 음식에 들어가는 데서 요만이 있는 거 두 개죠. 살기 위해 동네를 떠나 동굴이나 야산으로 피하면은 도피자 가족으로 찍혀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집 왔다. 우리 집에도 집 시거리 다 불붙여. 기본은 우리 물나지 돌고 갈치올 터지면 함덕가는 먹을 것이나 톨비어당 고르헛건 범벅형 아이들 주미 도투앙 환수거락석 반수거락석. 아이고 네 신물랑 거느리지 맙사 가봅사들 나 이제 그런 생각 살아난 생각하면 이제 막둥이 우리 또르니 아방 얼굴도 모르고 그 고지 저 거시기 허리 가본 때 나보나 구부레 간 때 나보나 심지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은 대신 마을에 남아있던 가족이 죽어야 했습니다. 경찰에서 그 이름 호명했죠. 누구 나오라고. 사람이 없으면 그 분이 없으면은 대리 나오라고. 대리 나오라고. 대리 와 아버지나 아들이 좀 아시나 형이나 그거 대리 나오라고. 부모가 죽었지. 괜히 그 분이 없으면 이제 대리 어멍도 대신 나는 죽고 아방도 나가 죽고 또 괜히죠. 또 아시 거기 걸리면서 형도 나오고 대리 나오고. 그 사람들 명단을 가져갔구나. 아, 다 명단 딱 가지고 그냥 58명이라든가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묶어놨네. 저 요바 요대 하우스 흰 있지 않냐? 그 하우스 가운데만이 조금 동들에가 더 붙어서 흰데
남들이 돌아왔잖아. 맨날 투창 절박해네. 아, 뒤로 포수 묶어네. 네, 경인에 뒤로 다 쏘아주게 빠르르하게 한번. 홍길동이를 부르면 홍길동이 없으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이나 나오라 이거지. 무조건 나오라고. 나와서 죽은 다음에 이것이 대신 죽은 거지. 대신 죽은 것이 대살이지. 매일같이 마을에 들어가치는 터벌대는 남이 밭을 돌보며 살아가는 젊은 농부를 구타로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아, 사람을 그저 이거 뭐 무슨 말도 물어보도 아니고 아 말이라도 물어봐서 때려라고. 이 개새끼 뭐 개새끼는 말 그때 참 내 개새끼 말을 들었습니다. 개새끼 뭐 뭔 소리 하냐. 아 집회도 들여. 아 걔는 또 아 사람을 괜히 기질력 역전할 것 아니고 그 뭐 발로 차고 막 그 구두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막 사람 피도 두드리니 개피도 핀단 말입니다. 대응하니 아 이거 뭐 터벌대가 무서워서 동네 야산으로 잠시 피했다고 해서 부인이 총살당해야 했습니다. 걘 도망가니 산에 갔다고는 했니 죽었단 말입니다. 나는 예막주제 복도가족 되고 며칠은 죽었단 말입니다. 이 혼을 누구신데 그 말을 하면 참 어처구니 없으니 아닐까. 부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반세기가 넘도록 혼자 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 그 다시 무슨 생각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심은권이 홀로 살았어요. 마을 밖으로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준다는 말에 이를 받으러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학살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너리겐 하나 그냥 저 너린 것뿐이다게. 경연신데 아이 심어당 참 그 자대본부에강 통행증 주킹이거니야 가거니야 통행증 달해강 이 박성래오랑 주여문하냐 너무나 억울해 맞은게. 죽은 남편의 시신도 돌려받지 못하는 참극이 반세기 전 바로 이 제주섬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가에 오래는 한림 속가에 오나냐 나오래는 나오나 이제 싹쓸어단 저 국민학교 한림 국민학교 오라네 그디서 그자 한 10일 추주받다네 그냥 시거단 그자 모다 그 경비대 들어오라네 싹쓸어붙다 그대게 우리 거막에서 하인 죽었다.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우리 부부님들 무슨 이 짝도 저 짝도 가담도 못하고. 초토화 작전이 한 달 남짓 진행되던 48년 11월 14일 새벽 50여 가구가 모여 살던 북제지군 교리리 마을에도 터벌대가 들어와서 온 마을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주민은 모두가 사살 대상이었습니다. 예, 아이들 도열하게 죽었다. 아이들 도열하게 죽고 어멍들 도열하게 죽고 할망 도열하게 죽고 헌집이선 우리가 뒷날 어디 막이라도 지성 돌아나게 나시날 마다 헌집이 하지 않냐면 연디 그 집이 식구 여섯 식구가 없고 또란 불지더구나 그냥 죽은 거라 총놈은 불지더나. 여기에는 부녀자와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오란 불을 붙인 거라 불을 붙이난 그진 겁이 난 예용 울레레용 나가거나 사람이 또 군인이 탁 당한 거라 탁 당한 미신 죽인 미식을 알아서가 그냥 총을 영 쟁여 팡 하는 나가 그냥 팍 애겨본 그냥 없어져 본 거라 없어지난 아들도 신대된 총이 안 간 아들 신대된 총이 안 가난 그거 연하면서 난 때는 영산한 아이고 어머니 죽었구나 그 소린 들어집니다 없어져도 아이고 어머니 죽었구나 하나 아 저 새끼 안 죽었네 기억만 그것인데 총을 놓은 거라 놔보나 영 가슴과 맞은 거라 그 가슴 맞으나 다 그냥 그게 죽은 거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산에서 내려온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줬다고 협조자로 몰려서 가족 또는 마을 전체가 학살당했습니다. 산에서 떡을 치려니까 떡 치다가 직접 당한 것이 우리 집안이죠. 나의 오촌이라 내가 지금 재설명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오촌님이 잘 살았죠. 잘 사니까 이건 그때도 명령적이거든. 게 아니도 이엔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떡 치야 되니까 떡을 치단 그냥 그것이 결국 군인들한테 포위당해가지고 그때 그냥 완전히 참 쏘아가지고 그냥 불을 붙여버렸어 그날. 이 같은 상황은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당기만 했던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산지한 동굴이나
동굴보다 적은 괴로 숨어들었습니다. 선을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속칭 대서비 굴도 마을 주민 80여 명이 모여 살던 집단 피난처였습니다. 동백나무와 상록수로 어우러진 이러한 피난처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가까운 곳까지 쫓아온 토벌대에 들키지 않으려고 멋모르고 우러대는 갓난아이까지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도 아기가 굴 속에서 울어가니까 이젠 수건해 그냥 여기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밖에 수건으로요. 입을 막아버리면 그냥 해버리면 소리가 안 날 걸게. 그 군인들 도에오란 산 막 하나네 팡팡팡 해가나 이젠 그 아기를 입을 그냥 딱하게 수건으로 막아놓은 게 그 숨 쉬지 못하는 죽은 거야. 그 안에서. 주민 낙서는 다른 곳과 같은 양상으로 이곳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일찍이 왕복은 바로 이 편이 이 빌레다. 빌레 동산에 지금 가시 나버렸지만은 거기에 단 아 그냥 한 7, 80명 그냥 아마 딱 쏘아 그냥 지름비하는 불붙여 놓으니까 이거 뭐 거머리거든. 야 이거 사람이 이런 놈들이 어디냐. 이 죽일 놈들 나 이거 죽여도 곱게라 죽이지 이거 그냥 기르면 다 가는데 하이가이 됐다. 저만 아니라 이 굴속에 이젠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마귀는 각각해 가니까 우선 기왕 죽어도 해간 예, 만딱이 쏘아 저기 그래서 얼굴이라도 닦고 눈이라도 못 박아 맨날 자 해가지고 거기 왔다 내가 너희가서 그냥 여기 오라는 그냥 옷주족들 막 주사장가 이렇게 입을 택이다는 거야. 여기다 된 좀 덮고 먹는 덮었어. 그러니까 몸짜는 시간을 해버리고 불타보니까 그냥 기르면 이거 뭐 주민 집단 학살은 이곳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신한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자행됐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시어게 뭐 고구려들 가버려 아래 내려버려 허난 이젠 선을 꼭 구례 이놈들이 사람이 싯다 행가면 처지망 죽여본 게 죽게. 그때 몇 사람이나 죽으신 건가 씨? 천지 서너 사람 막 죽었지 뭐. 다 숨은 사람은 다? 숨은 사람은 다 죽었죠. 예. 다 죽었죠. 냉계동 죽어. 냉계동 가 그놈들이. 코클 뭔 힌. 말단 뭔 불나오라 뭔 지대동 들 가죠. 48년 10월 이후 제주에서의 인권 유린 행위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저질러졌고 한적한 장소를 택해서 집단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만 해도 32군데, 200명 이상 숨진 마을도 17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도 특정 읍면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성산일출봉, 정방폭포, 중문천재연폭포, 그리고 제주시 아라중학교 앞 박성내, 표선백사장, 애월읍 자원당, 한림오일시장터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숨진 집단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주도 우회에서 집계한 희생자 수만 해도 48년 11월에서 49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6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산사람에 의해 숨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월 22일 날 저녁에 그 저 문승경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게 와서 삼촌 누구 문승육 아 예 누구가 저 오늘 제사 닥쳐보니까 근무를 못 가게 되니까 삼촌이 대리를 나가줬어. 응? 다음날 빠져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저 산에서 숙백이들을 그냥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희생된 주민 가운데 90% 이상이 터벌대, 즉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인구 28만 명이던 제주 지역에서 하루에 평균 70명가량이 이 기간에 숨져갔다는 사실입니다. 49년 제주 해안경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군 관계자도 무고한 양민 3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그때그때 이제 연극군 전투부대 나온 일자관을 회의하니까 그러면 아마 적어도 예, 아마 예, 그저 한 3만 명은 넘을 거예요. 사선폭도 네. 그 부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다면은 완전히 남아있는 잔디를 선택한 거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숫자고 적죠. 다만
유치장에는 너무 많았어요. 그저 모르꾸다 하면은 무조건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모르꾸다.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모르꾸다 하면 모르면 제주도 원주민은 아주 순박하니까 적절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모르꾸다 하면 그냥 무턱대고 총살하고 심지어는 저기 그 죽여가지고 머리를 잘라 축장에다 꽂아놓고 살벌 싸이 없다고요. 전범이 그거는 우리가 경기대시에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남이 적지를 점령해가지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데 동족을 그렇게 했다는 거. 하루 70명 이상인 피해자 수는 단순한 통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가족과 친지 앞에서 울부짖었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생각해본다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전위대인 토벌대의 폭력으로 엄청난 인명이 희생됐는데도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나 자신에게 너도 인간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라도 반세기가 지났습니다만은 4.3의 진상을 우리가 가능한 대로 복원을 해내고, 그리고 참 통탄스러운 그 인명의 희생에 대해서 어림수를 극소화해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희생의 숫자를 해내는, 그것은 단순히 통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존중이라는 그런 우리 나름의 그 성스러운 의무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삼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바로 사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냉전 시대의 사건에 대해서 냉전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냉전적 잣대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사삼은 단순한 좌우 대결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어떤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과 인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 의사의 표시로 인해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4.3이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제주 4.3을 좌우 이념 대결의 문제로 계속해서 냉전 잣대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좌와 우 모두 자기의 정당성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과거의 폭력에 대해서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는 다시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산주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폭나무에 이 폭도 들어와서 자꾸 비라를 붙였다고 해요. 비라. 예. 웅탱이로. 예. 그래서 세와리에 그 나무집 사려는 사람인데 그 한 장 떼어서 저 담배종이 하자고해서 한 것이 거기 뭉탱이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바지속에 곱졌다가 그 사람 여기서 죽었어요. 그냥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군인들한테 얘기했다면 이 사람 글 모르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라고 말해도 그냥 발로 발로 죽이고 개발을 발로 치고 결국은 죽여버렸단 말이야. 소개링이 내려진 마을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 체포하고 사살했습니다. 토벌대 주둔지로 끌고 가다가 잘 걷지 못하는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길 옆에서 직결처분, 즉 총살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그 노끈으로 해가지고 포송을 채워서 이제 끌고 오다가 지금 도산 보면은 그저 꽃길 있지 않습니까? 꽃길 조성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약간 뭐 한 20여 명 사살을 했던가. 끌고 가지 못하니 표송이까지 못 오니까 부녀자에게 목숨을 담보로 수치심마저 저버리도록 하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됐습니다. 가운데 통로에 둔 양옆이 그냥 사람을 민적 그 좀 우리들만 아찌난 그저 오랑 너 나와 하면 그냥 돌랑 나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걔는 어떤 거지 님신고 행부인 허설시민 들어와 가이가 그냥 경업대다 걔는 난 뭐 그저 그게 그런 대로 죽이. 얼라 여분 여자를 딱 앞에 세워놓고 라체로 뛰면은 살려주겠다.
라체로 뛰면 살려주겠다. 우리는 한참 정신 먹을 때거든. 그런데 완전히 벗어가지고 그걸 뛰지 않습니까?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아무 그 뭣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짝하게 돌아오 뛰어서 이제 쭉하게 돌아오니 어린애까지 그 총으로 쏴죽일 게 뭐 있어요? 제주 사람들은 사삼 이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당한 피해로 지금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에 맹상이 총 맞아가지고 얼굴이 시뻘건 쟁쟁 들어오면서 나 보는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단 말이야. 쓰러지니 내가 어머니가 부둥가 안겨. 아이 어머니가 어떤 일일까 하면서 이제 부축하면서 나 집안에 들러가니까 곧바로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놈이 바로 쏘아가지고 가버리거든. 하니까 나 여기로 맞고 여기로 나간 것이 또 어머니 다리 이쪽에 맞았거든. 한 총알에 모자는 같이 맞은 거야. 하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육군을 나가는 지금도 원망한다 이거야. 불구가 돼버린 몸으로 살아오는 할아버지. 어릴 적 부모와 형제를 잃고 고아로 자라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아저씨. 총상을 입고도 가진 숙모를 당했던 이들 모두는 턱에 총을 맞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할머니처럼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받은 상처인데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고통의 사실조차 마음속으로 숨기며 응어리진 가슴을 절며 살아왔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의 섬, 제주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제주 지역의 문제로 격하하거나 좌우 이념 대결의 결과로 접근하려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반세기의 통화는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주 4.3 사건을 규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진실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혹시 이념적 계산이 있으면은 화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접근을 하고 화해를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애썼던 것처럼 그게 결국 전국의 국민들이 공감을 요청하게 불러일으켜서 미흡하지만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그것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에서 냉전시대 이후 줄곧 세계적인 인권국가이고 세계 경찰국가로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눠서 남만과 북한에 진주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미군정 통치 아래 들어갔고 4.3 발발 이전과 이후 일정 기간에도 미군정 체제였습니다. 지난해 비밀 문건에서 해제된 미 국방성 문건에서도 4.3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 경찰은 미군정의 통제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군 특수수사대 보고서. 1948년 10월 28일 이후에도 미 군정청은 예전보다 한국 경찰을 보다 강력하게 지휘하고 있다. 경찰 사망 27명, 양민 108명 사망 등 제주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건인 G2 보고서에서도 제주 주민 학살 사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G2 보고서 49년 1월 25일 한국군 2연대 미군 고문관들이 총탄을 맞고 숨진 97개의 시체를 목격했다. 시체들 가운데는 부녀자와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 49년 2월 20일 미 고문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8명이 숨져 있었고 나머지 38명은 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었다. 사망자 가운데는 부녀자와 중학생 나이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제주 메이데이라는 제목으로 제주 4.3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화면입니다. 미 군정청이 48년 5월 1일을 전후해 촬영한 이 영상자료 처음에는 불타는 오라리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밝혀지기는 오라리 방화 사건은 우익 청년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도 군인들은 느긋하게 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긴박한 것처럼 출동합니다. 마을에 진입하기 앞서서 여러 번 같은 화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민가도 보입니다. 제주항에는 미군함, 제주상공에는 미국의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당시 미군정 장관이던 딘 소장이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 상황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제주 경찰서의 모습. 정문에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에서 조사받던 사람들이 촬영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듯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임을 암시하는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숨진 여인 순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상황이 심각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붙어있는 삐라는 거꾸로 붙여 촬영됐습니다. 마을에서 경계 근무하며 촬영팀을 주시하는 군인과 경찰들도 보입니다. 불타는 오라리 마을의 항공 촬영은 여러 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대부분 연출된 화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군 정책 결정자들이 의도적으로 촬영된 화면 때문에 제주를 좌익의 섬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이 결과 초토화 작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러한 의문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주도민 학살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군정 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미군정이 국가였습니다. 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그 4.3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은 냉전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냉전이 지나고 과거에 그런 사건들, 그 반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보라든지 그런 사건 때문에 발생했던 그 어떤 그 양민학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미국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인권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책임, 미국의 어떤 보상 이런 문제가 논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민족, 어떠한 사상 이념을 뛰어넘어서 존중돼야 하는 상해 개념입니다. 51년 전 동서 냉전 구도라는 대립 속에서 발생한 사삼도 이데올로기 차원을 떠나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고리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극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사삼을 이렇게 방치해 둔 채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의 물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역사 속에서, 현대사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되살아나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바로 나는 4.3의 진상과 제자리매김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무슨 이데올로기나 무슨 정치적 지형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다워지자, 인간을 복원하자 하는 동기에서 이 4.3에 접근해야 된다. 4.3 진상 규명하라! 제주 4.3을 제주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국 문제로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유린 행위 사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유린 행위를 야기했었던 주요 국가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소련, 특히 4.3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시민 세력과 양심 세력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시민 세력들이 이러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하루빨리 다시는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없도록 하는 약속을 강대국들로부터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생명,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과거로 돌리지 말고 미래 문제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용서와 화해야말로 다시 반문명적이고 비인권적인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빨리 진실을 규명해내야죠. 이 일에 있어서 정부가 도와야 됩니다. 이 국민의 정부는 이 일을 반드시 도와야 되죠. 도와서 그래서 우선은 진상을 규명하자. 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명예 회복도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보상도 있어야 된다. 그 보상이라 그런 게 꼭 물질적으로 엄청난 보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올해에 1999년 20세기가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마다 4월 3일이 오면 4.3 영령의 넋을 달래는 합동 유영제를 비롯해서 4.3을 추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4월 3일이 지난 지금 제생활을 지내버린 것처럼 다시 4.3을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다음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4.3을 다시 새기는 것은 4월 3일을 한 해 4.3의 마무리가 아니고 잘못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반세기 전 아무 영문도 모르게 불타버린 이곳 다랑시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오던 팽나무에도 아직은 어리지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삼의 진실이 파묻혀 있는 이곳 다랑시 굴에는 좀처럼 봄 기운이 감돌지 않고 있습니다. 다랑시 굴의 진실을 찾는 것은 지구의 무게보다도 무겁다는 인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밝은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숫자로만 존재하는 사삼의 이름과 부천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의 안식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반세기 전 이 제주섬에서 발생했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사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